여러분들 주변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태양전지가 저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태양전지가 저희 생활 속에 들어와서 다시 안 빠져나갈 테니까요. 흥미진진하면서도 유익한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원입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 사용하고 계시죠? 휴대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걱정하신 기억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충전할 때도 없다 보면 어떡하지 연락 올 때가 있는데 하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요 태양 전지를 입을 수가 있다면 밖에 나가면 이렇게 태양만 받으면 전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뚝 갖다 대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이걸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태양전지가 그 금속판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입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이요, 입는 태양전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차승일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맞아주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진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을 수 있는 태양전지, 이거 네. 진짜 가능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는지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여러분 박수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옷 입고 계시죠? 옷도 굉장히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여기 종이 한 장 들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에 인쇄도 돼 있죠. 이런 기술들은 저희 생활에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들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옷을 사서 입게 되고 그 옷 안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쓰는데 이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종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이거는 사실상 첨단 기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깊게 받아들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들이 이런 고전 기술들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산업계나 아니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스마트폰 관련 뉴스는 웨어러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목시계에 차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쭉 펼칠 수 있는 그런 스크린들이 있는 그런 스마트폰들, 아니면은 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저희 5단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뭐 소매를 보면서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또 저같이 이제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최첨단이라고 하는 스마트폰도 점점 저희 생활 속으로 점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기술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면 그 기술은 저희한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기술로 대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기술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죠. 그런데 최근에 첨단 기술에서 이런 고전 기술들 중에서도 특별히 몇 가지 고전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종이와 천, 옷감이죠. 그 다음에 인쇄하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개발돼서 이미 한번 저희 역사를 바꿔놨던 기술들이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 또 한번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종이, 천, 인쇄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이것들은 다들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다른 비밀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종이를 확대해서 본 사진이에요. 막 조만한 섬유들이 막 엉켜있죠. 요 틈새 틈새 사이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종이에다 물 한 방 딱 떨어뜨려 보면 물이 종이로 쑥 스며들어가죠. 네, 그 구멍들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천 한번 볼까요? 자, 천. 저희가 이게 옷감을 잘 짜놓은 천인데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마치 회로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선들이 회로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본 당연히 엔지니어들은 와, 이것들을 어떻게 좀 첨단 기술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태양전지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 같이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느냐 하는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양전지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되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전선을 연결하기 힘들 때 그런 곳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력원으로서 태양전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태양전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태양전지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전지가 점점 발달해서 태양전지로 만들어진 발전소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태양전지가 저희 생활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 안으로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점점 이 익숙해졌던 기술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더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태양전지예요. 발전소에 있는 태양전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나가서 태양전지를 본다 그러면 대부분 이 태양전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좀 두껍죠? 딱 봐도 무겁죠? 여러분들 집에 이거 설치해야 된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어디서 설치하시겠어요? 옥상밖에 없어요. 그나마 요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옥상도 없어요. 어떡하죠? 이걸 저희 도시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을 거리로 갖고 들어오면 됩니다. 옥상이 없으면 도시 안에 거리로 갖고 들어오면 되죠. 자, 태양전지가 조금 예뻐졌습니다. 거리로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예뻐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모양이 나무 모양, 저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발전소로 갖고 있다거나 인공위성으로 갖고 있다거나 이럴 때는 별로 없었던 문제들이 여기로 도시 안으로 갖고 들어오니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 대단히 발전소로 갖고 있을 때는 이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 안으로 갖고 와서 쫙 깔아놨어요. 도시 안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람 불어요. 그 다음에 가끔 차들한테 튀는 돌멩이도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전처럼 그렇게 그 단단한 태양전지는 단단한 거는 항상 깨지기 쉽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쉽게 깨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전지에다가 무엇을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 됐냐 하면 유연성을 부여해줘야 돼요. 유연하다는 얘기는 이제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태양전지를 만드니까 저희 거리까지 왔습니다. 태양전지가. 자, 이제 요거를 저희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휴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유연하게.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만들면 제일 좋을까요? 네, 저희가 입고 다니거나 접어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거나
이 정도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태양전지가 저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종이와 천을 어떻게 태양전지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태양전지가 저희 생활 속에 들어와서 다시 안 빠져나갈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태양전지, 아까 제가 실리콘 태양전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상 태양전지가 지금 대부분이 실리콘 태양전지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전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리콘 태양전지예요. 이거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만든 거랑 똑같은 원료인 실리콘에다가 반도체 만든 거랑 똑같이 PN정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태양광을 전기로 만들어주는, 바로 반응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태양광 전지들이 있어요. 태양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방막 태양전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리콘 태양전지랑 원리는 똑같은데 실리콘은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판이거든요. 뭐 두껍다고 해도 0.2m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더 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얇게 만드는 방막 태양전지예요. 사실은 이런 방막 태양전지 여러분들 이제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어디서 봐왔냐면 옛날에 그 계산기에 있는 조그만한 태양전지판 있었죠. 그게 그거예요. 시계에 있던 것도 그거예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실리콘 태양전지는 빛이 아주 강할 때만 전기를 잘 만들어주는데 얘네들은 좀 빛이 약해도 조그만한 전기라도 계속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지 않은 뭐 계산기라든지 시계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태양전지예요. 앞에 태양전지들은 다 반도체인데 얘는 전지예요. 배터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조금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염료는 여러분들이 식물의 잎에서 염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응이라는 건 뭐냐면 빛에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염록체가 빛을 반응해서 전기를 만드는 태양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딱 생각나세요? 아, 이거는 나뭇잎의 광합성 작용을 모사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태양전지가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입니다. 요건 다른 태양전지들에 비해서 역사가 조금 짧아요. 지금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다른 건 뭐 50년, 60년 됐는데 2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젊은 기술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쇄를 통해서 광촉매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탄을 한쪽 유리면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그 이산화티탄에다가 실제로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아까 염록체 역할을 해주는 염료가 있어요. 그 염료들을 묻혀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거에 대응해주는, 배터리는 항상 음극, 양극이 있죠? 대응해주는 상대전극이라는 것을 갖다 댑니다. 자, 배터리에 음극, 양극이 됐어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전해질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전해질이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배터리랑 똑같아요. 하나만 빼고, 전기는 빛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빼고 똑같아요. 근데 이 태양전지가 저희가 이제 이 태양전지에 주목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인쇄해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얘는 진짜 약한 빛에서도 전기가 잘 나와요. 사실은 숨어있는 이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 밑에 사진 보셨죠? 얘는 예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색깔. 염료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효율을 약간 희생하면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를 가지고 종이나 직조형 태양전지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딱 나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 태양전지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음극, 양극, 전해질. 이거 어떻게 직조에다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저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에 가장 도움을 준 건 종이였어요, 사실. 자, 종이는 아까 제가 뭐가 많다고 그랬죠? 구멍들이 많다고 그랬죠? 거기에다 전해질을 채우면 돼요. 그러면 종이의 양면에다가 인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한 장에 두 개의 전극을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던 걸 한 장의 종이의 양쪽 면에다가 전극을 만들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형태 항전지, 직조 형태 항전지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만들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는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될까요? 한번 봅시다.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 종이에다가 이게 전기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금속망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붙였습니다. 붙이고 그 위에다 아까 제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쇄해야 된다고 그랬죠? 양쪽에다 인쇄했어요. 그 인쇄해서 막 휘어본 것들도 여기 사진, 제 손 이렇게 보이나요? 사진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염료를 입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염색하는 거예요. 염색했습니다. 이렇게만 만들면 참 좋은데 태양전지도 사실 이게 그 일종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필름을 딱 쌌어요. 이렇게 갖고 저희가 효율을 딱 측정을 해보니까 와, 얘 효율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종이만 천으로 바꾸면 직조 태양전지 나온다. 그래갖고 저희가 야심차게 직조 태양전지를 막 만들었습니다. 직조해갖고 가운데 딱 그걸 변환시켜갖고 천으로 바꿔갖고 만들었는데 효율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태양전지를 거의 쓸 수 없는 수준의 효율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인쇄를 다 했어요.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로는 종이는 종이지만 저희가 직조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들끼리 서로 어떻게 됩니까? 마찰을 해요. 서로 쭉쭉 마찰을 해요. 이 마찰을 생각을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직조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실들이 이렇게 돼 있는 원주만 생각했는데 세상에 직조할 수 있는 패턴은 무수히 많더라고요. 이 중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저희가 사실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중한 패턴을 찾아서 세 가지 모양의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태양전지에 아까 전극 두 개라고 그랬죠? 두 개를 따로따로 직조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 천에다가 재봉틀로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본 태양전지예요. 요거는. 요건 왜 만들었냐 하면 이미 태양전지 옷감으로 만든 태양전지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옷감에다가도 태양전지를 이렇게 만들어 붙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고 효율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인데 옷감을 짤 때 옷감 전체를 태양전지로 짜는 게 아니라 옷감의 굉장히 일부분에만 태양전지를 넣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냐 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기가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굉장히 적은 전기가 필요한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태양전지가 밖으로 많이 보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있는 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옷감에다가 이렇게 끼워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원래 목적대로 커다란 천을 이제 태양전지로 쭉 만들자 해서 전체를 이제 태양전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의 태양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시작하는 단계예요. 옷감 태양전지 또는 직조 태양전지, 종이 태양전지. 저희는 이제 겨우 세 개 찾아냈습니다. 이제 나머지 패턴들, 나머지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종이처럼 태양전지가 옆에 있어도 여러분들 바로 입고 있어도 당연한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박사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이게 이렇게 저희는 전지하면 다 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옷 입고 이렇게 충전하다가 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밖에 설치하는 장치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나 바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혹시나 이제 바닷가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짠물 들어오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방어막들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닐로 살짝 씌우신 거 봤죠? 네. 이게 비닐로 뭔가로 씌워야 돼요. 코팅? 네. 실링을 하든지 코팅을 하든지. 네. 걱정 안 해도 되는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아, 네. 작년에 저도 그 히트텍이라는 그 네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저도 굉장히 얇은 소재인데 따뜻하게 내복으로 이렇게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잘 이렇게 빨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이렇게 보온이 되는 그 섬유가 있었는데요. 네. 땀이 나오면 그 땀을 흡수해서 뭐 더 발열을 시킨다라는 얘기였었는데 네. 이것도 또 좀 비슷한 얘기인지 질문을 하셨고 뭐 그거랑은 조금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태양 전지는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배터리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외부에서 그런 습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옷감형 태양전지라든지 종이형 태양전지라든지 이런 그 유연 태양전지를 만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얘네들은 굉장히 험하게 사용된다. 진짜 세탁기 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만약에 들고 다니면서 쓰더라도 접었다 폈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실링. 실링이라면 밀봉이 되겠죠. 이런 밀봉이라든지 얘 안에 소자를 보호해주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이기도 해요. 네. 네. 자, 다른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아까 옷감 형태의 태양전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개발된 그 태양전지가 만약에 옷 전체에 다 있다. 네. 그러면 전기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양이?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저희가 뭐 와트로 막 이렇게 얘기해 돼갖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배터리 휴대폰?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사용하는 배터리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상의에 입고 다니신다고 그러면은 그거 한 두 개 정도. 들고 다니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휴대용 그러니까 5층 배터리를 한 두 개 정도 더 가지고 있다. 휴대용 배터리는 좀 큰데요. 그거 말고 네네. 저희 AAA형 배터리 두 개 정도를 들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5볼트인가요? 네, 1.5볼트죠. 네, 1.5볼트짜리 그 건전지 두 개 정도 들어있다. 네, 그 정도를 항상 예비로 갖고 다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왠지 조금 실망스럽게 들리는데요, 박사님.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태양전지 효율을 굉장히 높이거나 해서 지금 입고 다니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몸에 흐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턱대고 전기를 많이 만들어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만든다든지, 커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파라솔에 있는 이런 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덜 쓰겠지만 옷을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보수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자파를 걱정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정도다. 사실은 더 할 수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만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마치다 보니까 그 1.5V 건전지 두 개 정도를 가지고 다니는 걸로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AA형 배터리 그 조그만한 거 있죠? 그거 생각보다 전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질문인데요, 박사님. 네. 그 태양전지라는 게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뭔가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끔 야광물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야광물질이라는 것이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뭔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야광 물질이라는 것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에너지만큼 전자가 높은 에너지로 가 있다가 다시 빛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낮은 에너지로 내려오면서 그 자기가 저장했던 빛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태양전지는 비슷해요. 얘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고 쭉 빠져나와요. 그럼 얘는 전자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온 상태로 쭉 빠져나오면 에너지가 높죠? 네. 그거를 저희가 이용하는 게 태양전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염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염료들은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 저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상하진 않았군요. 아니요, 굉장히 핵심을 짚으신 질문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태양전지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우리 차 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옷처럼 입고 다니는 그 태양전지가 본격적인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그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터리를 입고 다니는데요.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벌써부터 뿌듯해지는 느낌이네요.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이야기, 사과나무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